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 회식이 끝나고 335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를 갔습니다. 여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노래만 부르고 놀지만 남자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에는 종종 도우미를 불러서 놀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 직원끼리만 노래방에 갔기에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한 10분쯤 저희끼리 놀고 있는데 도우미 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술과 안주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중에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의상이 평소와 달랐지만 딱 봐도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저라는 것을 인지한 듯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사이사이로 도우미 분들이 앉았고 노래도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가 있기에 신경도 쓰였고 처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팀원들과 간단한 스킨십도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그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였고 결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노래방에 혼자 갔고 처제를 지정해서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오던 처제는 놀래서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지만 처제는 그냥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사정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명품 및 비트코인을 하느라 대출이 생겼고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저녁 알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래방에서만 도우미 알바를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나가서 하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많이 가봤다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면서 비닐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다 갚아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말단 회사원 신세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갚으면 그만하라고만 이야기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야기할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처제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 녀석이 장가 간다고 모이면서 또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우미를 불렀는데 처제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번에는 제법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제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를 제 옆에 앉게 하고 술을 깨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었고 결국 제가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취한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이나 처갓집으로 가자니 복장이나 화장이 너무 곤란하였기에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쪽지를 남기고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처제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면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는지 오빠 이리로 와서 같이 자자고 소리를 지르고 때를 피웠고 늦은 밤에 다른 객실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처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처제는 입맞춤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엄청나게 민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하였습니다. 처제에게 왜 아직도 그곳에서 알바를 하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 더 큰 비밀이 생겼으니 서로 조심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처제와 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서로 생각날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제는 노래방에서 알바는 그만두고 낮에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만나려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들어봤지만 다 별로였다며 서로 조심히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만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렇게 처제와 가깝게 지낸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